최근 미국 테네시주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어. 테네시주 1일 강수량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라고 해. 미국뿐 아니라 지난달 중순 독일, 벨기에 같은 서유럽을 시작으로 폭우가 세계 각지를 강타하고 있어. 폭우뿐 아니라 폭염에 산불에 가뭄 같은 극단적인 기상현상도 끊이지 않고 있고 말이야. 이렇게 툭하면 쏟아지는 폭우에 홍수, 가뭄, 산불, 번개로 고통받는 나날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인공지능이 사람이 못하는 것도 다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도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재앙 수준의 기후위기 속에서 사람들을 지키고 있는 인공지능 오늘 소개해줄게.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인공지능 썰. 오늘은 기후위기를 구하는 인공지능에 대해 알아볼게. 기상청 원망한 적 많지? 비 온다고 했는데 안 오고, 안 온다고 했는데 오고, 뭐 그랬던 경험 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 기상청이 날씨를 예보하는 방법은 이래. 먼저 기상 실황을 파악해. 그리고 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슈퍼컴퓨터로 보내. 그럼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치 예보를 하는 거야. 예보관,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 수집한 데이터는 하루에 100TB에 이를 정도로 방대해. 아, 기상청도 무지 노력하고 있는 거지. 근데 구름이 많으면 비가 올 확률이 높지만 완벽하게 상관관계 있는 거 아니잖아. 사진으로만 강수를 추론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 제일 힘든 건 한 번 예측하는데 6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야. 그럼 하루에 많아야 4번 예측이 가능하지? 6시간 전에 데이터로 날씨를 분석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을 반영하기 힘들지. 요즘 같은 변덕스런 날씨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더 힘들어졌으니까. 인공지능이 짠! 등장! 구글은 이걸 심층 신경망으로 예측해봤어. 데이터에서 패턴을 발견하는 거지. 어라? 인공지능 신경망은 기상예보를 이미지 대 이미지 변환 문제로 취급을 해. 여기에 이미지 분석의 최신 기술인 컨볼루션 신경 네트워크, 일명 CNN을 활용해. CNN은 우리의 시신경 구조를 모방한 신경망이야. 추출과 분류 기능에 특화됐지. 눈으로 보자마자 이건 강아지, 저건 고양이, 이렇게 구분되는 것처럼 얼굴 인식에 많이 활용돼. 자율주행차가 표지판, 교통신호, 보행자를 인식하는 것도 이 기술 덕분이고, 구글 포토도 마찬가지야. 엑스레이나 CT 사진 판독도 이 기술 덕이고, 구글이 개발한 이 CNN 모델이 바로 유넷이고, 강수량 예보를 위한 신경 기상 모델인 거지. 한 5분 주면 미국 전역의 날씨를 예측한대. 날씨를 파악하는 시간을 무려 7시간 이상 단축했어. 해상도가 1km밖에 안 되다 보니까 서울의 날씨는, 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계신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의 날씨는, 이런 예보도 가능해. 미국 해양대기청의 예보 모델인 HRRR보다 정확한 일기예보가 가능하대. 기상이변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지역이 여기저기 있어. 특히 인도에서 구글의 활동이 두드러지지. 25년 만에 최대 강우량, 올해 인도 우기 홍수로 1700명 가까이 사망, 뭐 이런 기사도 나왔었던 2019년. 그 주인공이 된 지역은 인도의 파트너였어. 인도는 세계 홍수 희생자 20%가 집중된 곳이었거든. 사실 구글은 이 홍수 사건보다 4개월 앞서서 구글맵에 자연재해 정보를 추가했었는데, 허리케인 위치나 이동 방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재해가 닥치기 전에 이 지역을 미리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었어. 심지어 폐쇄된 도로까지도 알려주다 보니 대피하는 데도 엄청 도움됐어. 최근에는 자연재해가 취약한 인도 전역, 그리고 방글라데시 일부 지역까지 이 서비스를 확대했다는 발표도 나왔어. 지금까지 안드로이드 기기 쓰는 사용자에게 보낸 알림 건수만, 놀라지 마, 3천만 건이라고 하네. 서비스도 점점 정확해지고 있고. 구글 인공지능과 기상청이 만나면 엄청 시너지 날 것 같지 않아? 실제로 국립해양대기청 위성정보서비스와 협력도 시작했대. 국립해양대기청이 가진 엄청난 데이터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 시너지를 낸다면 이 무서운 자연재해에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허리케인, 토네이도, 쓰나미 같은 무서운 자연재해들을 피하는데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니까 아, 괜히 뿌듯해지는데? AI 네트워크에서는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인공지능 모델들을 찾아볼 수 있어. 그러니까 많이 놀러와. 다음 시간에는 요즘 아주 핫한 ESG와 인공지능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볼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줘. 아, 잊을 뻔했다. 여기까지 봤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는 거 잊지 말고 다음에 만나자.